쪽에서 연세대학교의 승훈 선수죠. 김무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시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뭐 안일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명지대학교 선수들한테 너무 쉬운 득점을 많이 줬었는데 저희가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너무 안 됐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오늘 김무선 선수가 넣는 3점 슛이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하나 빼고 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외곽 슛에 대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기 때부터 착실히 준비했었고 그다음에 그 공강 시간이나 또 시간 남는 시간마다 매일 슛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세대가 6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야 할 텐데 다음 경기는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다음 경기가 일단 중앙대학교인데 중앙대학교 선수들 일단은 강점이 일단 빠르게 달리는 선수들인데 일단은 그것을 빠르게 저지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연세대학교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농구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의 김무선 선수 만나봤습니다.